어머님, 아버님, 저희 항구로 이동하셔서 8시 반배 타는데요. 지금 가시는 동안 좀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세전바, 세전바, 이거 세전바. 이런 장관이. 이 정도 새는 진짜 처음 본다. 나도 처음 본다, 이거. 물결치듯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부딪히지도 않고.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부딪히지. 안 부딪히고. 쟤네들은 앞에서 누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나요? 가이드한테 물어봐, 어떻게 가냐고. 저기도 앞에 박 과장이 있겠죠. 이거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은 가창오리라고. 가창오리? 뭐 수만 마리씩 그냥 아주 까맣게 다녀. 여기는 소나무 종자가 우리나라 소나무 같이 그렇게 자라는 게 소나무가 아니야. 우리는 소나무 자체가 예술이야. 네. 아파트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은요, 재건축감이. 맞아. 인터넷 그런 연결이 진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 부러울 것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 아, 대단한 나라지. 근데 외국에 나가면 꼭 더 우리나라를 네. 사랑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맞아. 선착장이라 다 왔어. 배 있어. 아, 배 타고 가시네요. 진짜 다 왔어. 그래도 배가 꽤 커요. 멀미향은 안 드셔도 되겠어요? 이 정도는. 네. 생각보다는 적게 커서 다행이구만. 저 정도 크기면 배 멀미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쵸. 도시 전체가. 우와. 이 몰타가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방문을 했대요. 아,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우와. 네. 몰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낮에 그렇게 이쁘다니까 내일을 또 기대해볼까요? 그래야지. 내일을 기대해보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시칠리아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진짜 마음에 든다. 너무 가고 싶다.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오, 예쁘다, 빨간 물빛. 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여기 뭐 군데군데 불금을 보내는 네, 바들이 있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우리 숙소를 잡았구만. 멋지네. 야, 번화가네. 완전히 번화가네. 이게 도대체 클럽이 있는갑다. 나 몰타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 든다. 정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 야, 와, 너무 좋다. 여기가. 아,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뛰어. 그죠? 진짜 신나네. 여기 가기 전에 딴 데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들 마음은 저쪽인데 지금 집으로 가야 되니까. 발걸음이 절로 향하네요. 와, 신나미 많으셔. 근데 우리들은 홍대다가 대표도 나왔나? 왜 생기고? 자, 제 엘리베이터를 예. 아버님 타셔야 돼요. 타실 수 있어요. 요걸로 열쇠를 돌리셔야 저 층이 갑니다. 자, 먼저 올라가세요. 저희 금방 올라갈게요. 네. 카드키 같은 거네요. 우와. 네. 맞아요. 네. 어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착. 왔다. 아, 바로 집이네. 집이야. 맞아. 어머나! 이태리가 그래요. 우와! 바로 거실이네. 와. 열리자마자 바로 방인 거예요? 와. 어우, 저기 숙소 너무 좋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분위기상으로는 뭐. 아니,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한 층 자체를 다 쓰시는 거구나. 너무 좋다. 야, 아늑하고. 좋다. 너무 멋있죠? 예. 나는 남자분들 저기고 여자분들 여기니까 더 좋아. 같이 늘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어떤 조금 갖추어진 가정이 이런 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참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전부 한 집에 있는 거예요? 네, 거실을 같이 쓰니까 주방과 한 거실을. 아래? 아, 그런가요? 네. 와, 그렇게 되면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공간에서 함께 정말로. 생활하면 더 친해질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소금 있고 설탕 있고 네. 없는 건 다 해놨다니야. 네. 밥에 물 수 있다더만은 진짜 밥에 물 수 있는데 내 공간이 냄비 다 있고 역시 어머니들은 다 부엌 점검하시고 어머 또 좋다 아, 이걸 못 봤어 이걸 못 봤다 뭐지? 이걸 못 봤어 발코니가 여기도 있어요? 우와 이걸 못 봤구나 여기가 더 대박이다 우와. 어머 우와. 너무 좋은데 진짜 야 클럽 음악이 바로 올라온다 저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위에도 부모님 여기는 일광욕을 하실 수 있어요. 누워서 선베드가 있어요. 좋았냐? 이야. 숙소 야. 진짜 마음에 드네. 오 여기 바다 보이네. 아 대박. 오늘 우리 파티 하지 않냐? 내일 아침 뒤지든지 말든지 이어서 밖에 나가면 베란다가 끝내줘요. 두 개나 있어요. 아 여기 진짜 좋구나. 와 장난 아니다. 저도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그럼 그럼 그럼. 소파에서 잘까? 네, 저 여기서 자고 아, 갈게요. 여기 비상 계단도 있어요. 저 거기서 자라. 아이디 그런 뜻이 아니시죠? 내 자리 내줄게. 난 쇼파를 좋아하니까. 햇반 돌려가지고 밥 먹읍시다. 그래요. 요 있는 김치 가지고 그냥 바로 끼리 볼까? 어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김치도 거예요? 김치도 가지고 가셨고. 아, 우리 여사님 또 이렇게 손맛을 또 뽐낼 준비를 하시네. 아니, 참치도 있고 뭐 짜다리 뭐 김치도 있대. 저를 내가지고 해보자, 마. 짜다리는 뭐야? 짜다리 뭐, 짜다리를 아, 뭐라고 해야 되죠? 짜다리? 짠지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짜다 아니, 아니. 나온다. 손 대리는 짜다리 이런 거 다 알아듣지? 아니요, 저, 그 짜다리는 짜다리 처음 짜다리 이런 거 몰라? 짜다리. 짜다리가 뭐예요? 어. 아니, 굳이. 어, 뭐 굳이. 특별히 뭐.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겠나. 짜다리 뭐 할 필요 있나 하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아, 그, 그런 말이에요? 짜다리 기다릴 필요 있나 막 버터버터 해먹고 치우자. 아, 생생 처음 들은 말이야, 어, 짜다리. 저도요. 제 부모님도 사투리 쓰시는데,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데. 나도 진짜 짜다리 오랜만에 들어. 어 유럽에서 먹는 한식. 요리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해요. 오라버니는 싱거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 냄새가 오래간만에 맡아보네. 어머님 얼굴 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신전에서부터 김치찌개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새끼를 빵을 먹고 움직이겠습니까? 쌀이 좀 해드가야 안 되겠습니까? 울면서 그거 먹은 거 같고 사실 현찮지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 좀 활용을. 김치찌개도 해먹고. 김치찌개에다가. 며칠 동안 저런 거 못 드셨다가 이렇게 김치찌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이거 막 꾸질꾸질한 김치. 어이구. 포장김치 같은 거 이런 거. 김장하신 거 가져오신 거예요? 어, 김장한 것도 있고 시골 맛있겠다. 요거는 표고버섯, 볶음, 고추장. 뭐 반찬이라도 몇 가지 가져갈까요? 아, 해주실 거예요? 진짜? 아니, 뭐 한 끼 정도는 된장찌개라도 해서 먹어야죠, 우리가. 아, 좋죠. 이게 뭐예요? 누룽지. 누룽지. 이것도 누룽지. 구수하고 좋지, 사실. 아, 이게 또 있네요. 요 맵살한 거. 이거 갓김치죠. 야, 어머니 콩잎도 있네요. 콩잎까지 사가셨어? 반찬만 해도 지금 몇 가지예요? 콩잎 아는구나. 아, 네. 저희 부모님이 다 이쪽이시니까. 어디 콩잎이지? 경상도에서는 콩잎 얘가 콩잎이에요. 아, 얘가. 콩잎 삭힌 거. 먹고, 먹고 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콩잎을 이렇게. 아유. 아우. 야, 맛있다. 아,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 먹으러 갈게요. 진짜 맛있게 하시고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냄새가 느껴져. 푹 쉬세요. 흠칫 놀아. 수고했어요. 저기에다 소주 한 잔. 너무 좋죠. 우리 반찬. 휴대폰 여기 어디 파는 데 있겠지. 근데 막상 진짜 솔직히 말하면 뭘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저런 순간에. 그렇지. 그건 조금 불만이었었어요. 변명이 아니고 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에.
거의 하루에 두 끼는 한 끼 두 끼는 사 먹습니다. 둘 다 혼자 살았잖아요. 두 사람도 오랫동안 혼자 살고 그렇게 그 자상하지도 못하고 그 결합이 못지 않지요. 이거는 안타깝구나. 그럼 이거는 아빠한테 잘 해주세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렇고. 오, 소파, 소파. 소파, 소파, 소파. 몰타 소파. 일 벌렸어, 일 벌렸어. 자, 자, 받치고 계시고. 하면서 이거, 이걸 먼저. 이거 퐁퐁으로 해야죠. 아, 며칠 만에 밥 안 먹어서. 맛있겠다. 아, 근데 한 번에 내가 갈게요. 손등. 아, 뜨거. 그거 봐. 아니 그 옮기려니까 다 뜨겁잖아. 사상하셔라. 또 제가 또 챙겨주는 맛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뜨거운 거 잘 잡는데. 이렇게 잡으셨나 봐요, 이렇게. 반찬 못하든 티가 난다니까. 부엌일을 안 하든 티가 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맨날 혼자들 있다가 오순도순 앉아서 살림하는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좋네요. 그치? 맞아. 김치찌개 참 오랜만에 먹었다. 그러게 오랜만이네. 김치찌개 안 나오고 소금 많았어요, 우리. 응? 아유, 맛있네. 맛있죠? 맛있어. 역시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이런 걸 먹어야 돼. 이야, 진짜 그거 뭐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 정말. 평소에는 집에서 혼자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처음에 냄새만 맡아도 진짜 좋더라고. 냄새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간단하지만은 맛있게 해주려고 정성이 들어가는 그 상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혼자서 먹다가 이렇게 냄새 맡아가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지? 오, 저 말이 너무 짠한데, 뭔가. 진짜 혼자 밥 먹기 싫거든. 혼자 있는데 뭐 체리가 묵습니까? 있는 반찬에. 이제 애들이 크니까 이제 음식을 많이 집에서 안 먹잖아, 그지? 안 먹는데 여전히 나는 하고 있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가 있으니까 진짜 완전 한식구네. 그것도 기분이 또 조금 남다른 면은 있네. 잘 드시네. 맛있어요. 집에서는 반찬을 몇 개씩 놓고 드세요, 혼자 계실 때? 뭐 한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오라버니들은 김치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김치는 갖다도 먹고 어쩌다 또 사서 드신다고? 그래. 난 딸이 갖다 줘요, 딸이. 따님이? 많이 안 먹으니까요. 많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나는 거의 참아요. 연락 안 하고. 예전에 그 제가 혈압을 잰다고 혈압계를 차고 일주일을 지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들어왔어요. 이건 뭐 대단히 큰 중병인 줄 알고 그날부터 매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 소심한 아이니까 더더욱 아픈 애서 더더욱 못하죠. 아니 가급적이면 좀 아픈 걸 갖다 하면 와랑하라 뭐 그런 거. 그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피해를 안 줄까? 그 마음뿐이기는 하지.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마음 아픈 맞아요. 자식한테 일일이 얘기할 순 없어요.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식이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 표정이 안 좋잖아요. 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아프면 내 자식도 아플까 봐 말 못하는 거지. 저는 감기 몸살을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꽁꽁 혼자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출근하다가 뒤다 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시죠? 막 이래요. 그럼 병원 갈 기운이 있습니까? 그 아플 때 그죠?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혼자 병원을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와장창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누구 한 사람 계신다면
그분이 부축해갖고 적어도 병원까지도 이송하고. 그렇지. 그래, 결론은 그거네. 저희가 자식으로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예. 건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 어머님 들어갔는데 뭐 혈압을 재고 계셨는데 어? 혈압계가 집안에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식된 마음으로 좀 무섭기도 했고 어르신들은 위험할 네. 수 있으니까 그 기가 되는 좀 매번 이제 가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저렇게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좀 비슷하신 게 응급실에 실려 가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중에 엄마 친구분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해주신 건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야 나 아파 그냥 이렇게 엄살도 좀 부리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되시나 봐요. 아, 나 갑자기 시아 씨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나 완전 방심하고 있다가. 아니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나서. 와 갑자기 좀. 나 근데 가벼운 에피소드인 줄 알았어요. 아, 나 진짜 저는 지난주에 안 울었다고 휴지를 치우셨네요. 제가 안 울 것 같으니까. 제 거 쓰세요. 나는 호동이 같은 경우는.